저는 항상 FE소울에 돌아오고 싶은 그 생각이 좀 컸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선수 때 이제 경기를 뛰고 뛰어서 승리하는 성취감도 좋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네, 뭐 지금 고등학생을 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뭐 사실 프로팀에 있을 때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. 고등학생들은 사실 뭐 수업도 다 받고 나와서 축구를 해야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. 훈련할 때도 수비수 간의 간격이 중요하죠. 서로 밸런스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.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막지 수비수가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30명이라는 아이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되고 하루하루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캐치를 해야 되고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감독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옛날에 선생님들이 좀 이야기할 때 말을 좀 더 잘 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 정도로 코칭 셰프는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. 모두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더 큰 선수가 되려고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또 자만심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뭐 수원에 소속돼 있고 수원을 위해서 먼저 뛴 다음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더 큰 무대로 나가도 늦지 않다. 그리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앞으로 더 무서운 상대를 맞이하니까 계속해서 준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저희 주니어들이 경기할 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찾아오셔서 저희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도 좀 해주시고 좀 박수도 한번 쳐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또 힘나서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수원의 미래들이 훗날의 수원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피땀 흘려가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훗날 이렇게 발전하는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건강스러운 그날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.